안녕하십니까. 적정세배로 농산물 제값받기 실현을 돕는 영농길라잡이 농업관측 시간입니다. 6월 양념채소의 생산 전망과 가격을 알아봅니다. 2023년산 양파의 생산 전망을 살펴보면 중만생종 양파는 4월 하순과 5월 초 저온 및 집중호우로 병해가 발생했지만 확산되진 않았는데요. 양파 생산량은 작황이 나빴던 지난해보다 증가할 전망입니다. 6월 양파 도매 가격은 1kg 상품 기준 1,150원 내외로 전년보다 낮고 전월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으로 2023년산 마늘의 생산량과 가격 동향을 전망해봅니다. 2023년산 마늘의 생육은 고온 및 가뭄으로 작황이 부진했던 지난해보다 양호해 생산량은 전년 대비 증가하지만 평년보다 감소할 전망입니다. 6월 깐마늘 가격은 저장마늘 재고량이 많고 2023년산 흰마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년보다 하락하지만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깐마늘 1kg 상품 기준 6,400원 내외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마늘의 경우 생산량이 평균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산지에서 가격 하락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큰 상황인데요. 최근 지속된 마늘 가격 하락으로 저율 관세 할당을 추진할 가능성이 낮으며 2023년 수확기 가격에 따라 국내산 마늘의 수매를 검토할 계획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건고추의 가격과 재배 면적을 살펴봅니다. 2022년산 건고추의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재고량 역시 전년 대비 감소했는데요. 6월 건고추 도매 가격은 600g 학원 상품 기준 12,500원 내외로 지난달과 비슷할 전망입니다. 올해 건고추의 재배 면적은 약 2만 8천 헥타르로 전년 대비 7%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건고추의 작황은 평년 수준이지만 일부 냉해가 있어 철저한 작황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 대파의 가격과 재배 의향을 알아봅니다. 대파의 출하량은 출하 면적이 증가하지만 작황이 좋았던 지난해에 비해 단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약 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6월 대파 가격은 상품 기준으로 1kg당 1,850원 내외로 전년 대비 상승할 전망입니다. 올해 3월에서 6월 사이 정식되는 대파의 재배 의향 면적은 출하기 가격이 상승하고 여름 대파 및 겨울 대파의 재배 의향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약 4%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양념 채소 가격을 품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식 경기가 지난해보다 호전되면서 우리 농가와 외식업계가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 1분기 음식업 경기 동향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상승했는데요. 이에 따라 2분기 채소류 구매량이 대체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양파와 마늘 등 양념 채소의 구매량이 지난해보다 증가할 전망인데요. 외식 경기가 살아나면서 농산물의 소비와 시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농업관측 정보는 농업관측센터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마련한 영농길라잡이 농업관측이었습니다.